내가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사회는 지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와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 역시 알게 모르게 선행을 베풀고 있는데요. KBSN은 아마추어 야구 발전을 위한 나눔 문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찾은 첫 번째 학교는요? 여기 마산상고에서 되게 유명한 야구 선수 많이 나왔어. 봉필성 롯데코치 네. 옛날 마산고. 이렇게 하는 거. 어, 저기 왔다. 축하. 네, 안녕하세요. 어, 연기도 되게 잘하네. 연기 좀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봤는데 사실은. 어때요? 그래도 학교 오니까? 학교 오면 뭐 옛날 생각나고 좋죠. 역사가 좀 오래된 학교라 그런지 아주 그렇죠. 재밌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네요. 그렇죠. 역사 전통 잘하는 학교였고. 정우 선수 부산에서 이제 많이 좀 유명해졌는데 네. 뭐 길에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좀 팬들이 알아보고 그러지 않아요? 야구장에서만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야구장 들어갈 때 나올 때. 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건 말고는 뭐. 아, 평소 다니는데 별 전혀 지장이. 네,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아, 괜히 저만 의식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어. 학창시설 때 궁금한데, 어땠어요, 정훈 선수? 어떤 선수였어요?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열심히보다는 아, 재능이 워낙 있었거든요. 아, 델로면 된다라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 아, 자기 재능을 믿는 그 당시에는. 정우 선수 뭐 요즘 진짜 최고의 평가 받고 있잖아요. 아, 최고. 저 자신한테 시간이 좀 편안해지니까. 2루 땅볼입니다. 2루 양모션 잘 잡았습니다. 1루로 1루에서 좋은 수비가 나오는군요. 정훈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또 저랑 또 인터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 그때, 맞아. 네. 맞아. 그때가. 타격은 덤으로 오는 거라 생각하니까 그만큼. 맞아. 아, 그때 그분이시구나. 아, 이거 모르셨어요? 아, 한 번은 누군 줄 알았어. 아니, 영상에서 뵀었는데 그때 좀, 그분 좀 몰랐어. 나 지금 좀 상처받았어. 아니, 뭐 하는 여잔가? 그렇게 생각하는 아, 그때 그때 아, 근데 그때 또 끝나 둘째 날에는 주스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 내가 그걸 알면서 일부러 지금 순진한 척 하려고 그랬는데. 저 순진한 척 들어서. 제가 누군지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감독님 만나러 간다는데. 네. 저 계신다. 어이구, 여기 오셨네 벌써. 아, 또 무서워. 무서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말로는 한 1년에 한 번쯤 꼭 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1년에 한 3번은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자주 찾아오는구나. 네. 약간... 스승의 날에 꽃도 보내주고. 아, 그렇습니까? 네. 정, 감독님, 정훈 선수하고 인연은 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중학교 감독, 29 처음 감독할 때, 제가 이제,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올 때 드래프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1번으로 네. 제가 뽑았던 선수는 야구 센스라든지, 어떤 그때 몸만 좋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네, 1학년 때부터 오자마자 키는 작았는데 샵은 뛰었습니다. 학창 시절 때 좀 어떤 선수였어요? 뭐 성격도 쾌활하고 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일단 이 머리 회전이 두뇌 회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내야수들은 좀 그런 어떤 두뇌 플레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한데 그 훈이는 좀 그런 면에서 너무 좀 이렇게 좋아가지고 어떨 때는 제가 좀 자제를 하는 게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리네. 예. 왜 이러세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수업을 온전히 안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9시에 온전히 나타나고 그러면은 그 이제 애들이 좀 수업 소위 말하는 땡땡이죠. 네. 예, 그걸 하고 했는데 분위기가 그날 하는 날에 그 숙소에서 애들이 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숨어야 되는데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옷장에 숨었어요. 옷장에? 네. 하필 그날 월드시리즈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2시간 반 동안 거기서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2시간 반 동안 옷장에 실었습니다. 진짜요? 네, 손에 한 번 안 내고. 어땠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진짜요? 이제 들키면 나한테 진짜. 아, 이 집중력이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그럼 끝까지 안 걸리네. 안 걸렸어요. 그건 이제 최근에 하셨어요. 한 7, 8년 흘러가지고 이제 아까 제자들하고 같은 이제 술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학을 가야겠다, 프로를 가야겠다. 뭐 그런 진로나 그런 상상 같은 것도 많이 좀 했었나요?
이제 제가 혼이가 어떻게 가는 과정을 제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도 스카우트가 다 이제 유치원에서 대학 관절이 다 있었고 다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떤 프로에 대한 어떤 그 생각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대학을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종 선수는 왜 프로를 선택하는? 저는 프로 가면 무조건 시합되고 연봉 많이 받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일본에서조차 시합을 뛰기가 힘드니까요. 그때 잠깐 또 후회했던 것 같아요. 대학 갈 걸 하는. 정우 선수한테 감독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정말 따랐던 감독님인 것 같아요. 무서웠지만은 항상 힘든 일 있으면 감독님한테 전화 드렸을 거예요. 뭐 운동 프로 와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면 전화 드리고 군대 가서도 전화 드리고 좀 약간 멘토 상담, 인생 상담 이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침 촬영 당일은 감독님의 생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선물은 초등학생 정훈이 성장에 어엿한 프로 선수가 되어 찾아온 게 아닐까요? 네,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오늘 인생장 아나운서 보고 어떠셨어요? 꿈에 그리던 여신 보듯 너무 어색하다 얘들아.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윤태진 아나운서 봐도 더 좋았어요? 그냥 봐도 더 좋았어요? 윤태진 아나운서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정훈은 자신의 후배들에게 야구 인생의 멘토가 되기 위해 나섰는데요. 마산 용마구 야구부에서 펼쳐진 재능 나눔 현장 내일 계속됩니다.